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한 마을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감포 태양가의 한 마을. 마을 하천과 나란히 놓인 길 한켠이 뚝 막혀 있습니다. 봄에 미역할 때 보통 내 고기 같은 잡어가 집에도 왔다 갔다 하대. 또 무슨 배 고장나면 뭐 기계도 왔다 갔다 갔다 날이지. 수십 번 바다에 댕기는데 이리 갈 때도 있고 이리 갈 때도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래 놓고는요. 시간이 얼마나 연장되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사용해온 길 한복판이 펜스로 가로막힌 겁니다. 엄마 하는 말이 조고정 해줄래 크고 아이고 더 안 된단다 그랬습니다. 불편하기를 말도 말아. 토지 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지난 2월쯤 도로 땅이 지적도상 사유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땅 주인이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뭐 원활하게 소통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니까 벌써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차량 통행이라든가 저기 올라오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 또 위험의 요소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펜스를 설치한 땅 주인은 도로 편입에 따라 소유한 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토지 활용 가치도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다며 경주시의 사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펜스를 치게 됐고 지적구 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천을 이렇게 지금 다시 재정비를 좀 해주면은 예전 그 사유지를 해가지고 아마 보존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조정은 현실 경계에 맞춰야 한다는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도로 편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펜스를 설치한 토지 소유자의 경계 결정 이 신청권에 대하여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대한 90일간의 소유자 불복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펜스 철거도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작은 해안가 마을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